자, 페이지 392페이지 전세권입니다. 일단 전세권이란 권리는 뭐냐면 전세금을 지급하고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아, 특징은 이 지급한 전세금을 나중에 반환받아야 되겠죠? 반환받기 위해서 전세권자는 경매할 수가 있고요. 또그 경매 대금에서 무엇을 받을 수 있냐면 우선 변제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전세권은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한다는 점에서는 용익 물권인 것은 분명하지만 경매할 수 있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저당권과 그 내용이 똑같거든요. 따라서 담보 물권적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기본적 개념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전세권이고요. 특징은 경매권도 있고 우선 변제권도 있으니까 담보 물권적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인데 좀 생각해 볼게 있어요. 자,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물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법정 전세권이라는 권리는 없어요. 따라서 전세권은 지역권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설정 등기까지 해야 비로소 전세권이 성립하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전세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 등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설정 등기를 안 했다면 전세권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전세권과 임차권을 구별하는 기준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전세 계약을 하고 아무리 전세금을 지급했더라도 설정 등기를 안 했다면 그것은 전세권이 아니에요. 그것은 임차권인 거죠. 따라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임차권과 전세권을 구별하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전세권이 성립하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설정 등기가 필요하다. 따라서 아무리 전세금을 지급했더라도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전세권이 아니라 뭐가 되죠? 임차권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임차권과 전세권을 구별하는 기준은 설정 등기 유무예요. 하나 더 하면, 자, 전세금을 지급하고 반드시 설정 등기까지 해야 전세권이 성립하게 돼요. 그러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야 되는 건 아닐까요? 다시 말하면,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해야 전세권이 성립되는 거 아닌가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아니다.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 등기만 하면 전세권이 성립하게 되고요.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지 않았더라도 점유하지 않고 있더라도 전세권은 성립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393페이지 오시면 전세권의 법적 성질이죠. 1번 탐을권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전세권이 성립되지 않고요. 2번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전세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데 꼭 현금이어야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꼭 현금을 필요는 없고요. 기존의 채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전세금이 지급돼야지만 전세권이 성립되는데 현금이어야 되느냐? 아니다.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고요. 2번 용익 물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전세권의 객체는 부동산이에요. 따라서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자꾸 전세권을 건물에 관한 전세권으로 이렇게 한정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전세권의 객체는 부동산이다. 따라서
전세권 위치는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는 거죠. 4번 담보물권적 성질이 있다. 경매권,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도 있고 우선변제권도 인정된다는 특징에서 담보물권적 성질이 있는 거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판례들이 나옵니다.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이런 거거든요. 자, 전세권이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경매권이 있고 우선변제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채권 간에 역전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예를 들어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1억 원을 지급 전세금을 주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전세권자인 을에게는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고요.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갑 소유 A 부동산에 전세권이 설정됐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담보물권이니까. 그럼 여기서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이 오히려 주된 권리고요. 이 전세권은 담보물권으로서 종된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게 돼요. 따라서 뭐가 인정이 되냐면 부종성, 수반성이 인정이 되는 거죠. 전세금 반환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전세권은 담보물권으로서 종된 권리므로 전세금 반환 채권이 소멸된다면 전세권도 소멸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전세금 반환 채권만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전세금 반환 채권이 소멸되면 전세권도 소멸이 되고요. 전세금 반환 채권이 양도가 되면 전세권도 쫓아가니까 부종성, 수반성이 있기 때문에 부수성이 있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 채권과 채권만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은 원칙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판례입니다. 항상 그러느냐? 항상 그러냐. 다만 예외적으로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하는 것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첫째, 전세권이 소멸된 후죠. 만약에 전세권이 이미 소멸된 상태라면 어차피 을에게는 뭐밖에 없어요? 반환 채권밖에 없으니까 반환 채권만 그때는 양도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소멸되기 전이라면 전세권의 소멸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양도는 가능하다는 거죠. 자, 만약에 전세권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이 채권만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다만 전세권이 소멸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양도는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게 세 가지 판례 정리해볼게요. 자, 전세금 반환 채권과 전세권은 부종성, 수반성이 있습니다. 왜요? 전세권은 담보물권이니까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전세금 반환 채권만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지만 전세권이 소멸된 후에는 양도할 수가 있고요. 또 소멸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양도는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이제 임차권과 비교가 나오는데 그거는 임대차 할 때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전세권의 취득이죠.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 등기까지 해야 전세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다만 목적물을 인도받지 않았더라도 점유하지 않고 있더라도 전세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인 거죠. 따라서 넘겨보시면 판례가 나옵니다. 이 판례는 일단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전세권이 성립이 되는 거고요. 인도받지 않았더라도 점유하지 않았더라도 전세권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전세금이 지급이 됐고 설정 등기까지 됐어요. 근데 문제는 아직 그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도래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이랬을 때 전세권이 유효하게 성립이 되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전세권이 성립되고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세금이 지급되고
설정 등기를 하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설정 등기하는 순간 전세권은 성립하게 되는 거죠. 아직 뭐가요? 존속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요. 따라서 존속기간이 아직 도래하기 전이더라도 전세권은 성립하고 전세권은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왜요? 어차피 전세권을 취득하려면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 등기만 하면 되니까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 전세권의 존속기간입니다. 일단 이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최장기간이에요. 최장기간이 10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최장기간에 대해서 제한이 있는 것은 우리 전세권이 유일합니다. 자, 지상권도 최장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영구무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지역권의 경우에도 최장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영구무한 설정할 수가 있고요. 임대차의 경우도 최장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영구무한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거든요. 다만 전세권만 유일하게 최장기간에 대해서 제한이 있고요. 아무리 길어도 몇 년을 넘지 못합니까? 10년을 넘지 못하는 거죠. 꼭 기억해 두시고. 근데 최장기간인데 이 최장기간에 대해서는 잘 정리해야 돼요. 이거 엉뚱하게 정리하게 되면 문제 풀 때마다 틀려요. 원칙입니다.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최장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1년, 2년 이런 보장기간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최장기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오늘 전세권 설정하고 설정 등기까지 해주고 나서도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나가라고 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할 수 있고요. 다만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6월이 경과하게 되면 전세권이 소멸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까지 문제가 없는데 우리 수험생들을 아주 혼란스럽게 하는 게 뭐가 있냐면 두 번째인데 예외인데 건물에 관한 전세권의 경우에 1년 미만으로 약정을 하면 때는 최소한 1년이 보장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권은 1년이 원칙적으로 보장된다 이렇게 접근하시게 되는데 그러면 아주 막 스텝이 꼬입니다. 자, 이게 원칙이냐 예외인 이유는 전세권의 객체는 부동산이잖아요.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1년이 보장되는 것은 부동산 중에서 건물에 관한 전세권만 그런 거예요. 또 법조만 놓고 보면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1년이라는 최단기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1년 미만으로 약정을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건물의 경우에도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요. 6월에 경과해야 소멸하는 거예요. 6월에 경과하면 전세권 소멸되는 거죠. 따라서 합치면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최단기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수험생분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최단기간을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 소멸 통고하게 되면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건물에 관한 전세권의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약정하면 최소한 1년이 보장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고 그래야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9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정갱신이 나오거든요. 자, 이것도 좀 우리가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요. 전세권의 만료, 소멸이죠.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나가겠다 또는 나가라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으로 갱신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전세권의 법정갱신이라고 해요. 일단 요건은 만료 전 6월부터 1월입니다. 따라서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것을 막고 싶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가라고 해야 돼요?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나가라고 해야 되고요. 또 전세권자 입장에서 법정갱신이 되는 것을 막고 싶으면 언제까지 나가겠다고 해야 돼요?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나가겠다고 하면 되는 거죠. 자, 주의할 점이 있는데 첫째, 건물에 관한 전세권의 경우에 법정갱신 제도가 인정이 되고요. 토지에 관한 전세권의 경우는 법정갱신 제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법의 태도입니다. 그럼 토지는 법정갱신이 없으니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지상권자와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전세권자는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 법정갱신,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입니다. 따라서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등기하지 않아도 법정갱신되고요. 등기하지 않아도 갱신됐다는 이유로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는 거죠? 대항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전세권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존속기는 약정이 없는 전세권으로 바뀌니까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요. 6월이 경과하게 되면 전세권이 소멸되는 거죠. 뭐 주택 임대차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처럼 법정 갱신됐다 그래서 뭐 2년, 1년이라는 보장 기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존속기 약정이 없는 법정 갱신이기 때문에 약정이 없는 걸 받기 때문에 법정 갱신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한 장을 넘겨보시면 398페이지에 대표예제가 나오죠. 풀어볼까요? 자, 다음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고 까지 맞는데 그 최장기간에 제한은 없다. X, 아무리 길어도 10년을 초과할 수가 없죠. 2번, 토지 전세권에 있어서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이를 1년으로 한다. X. 1년 미만을 약정했다는 이유로 1년이 보장되는 것은 건물에 관한 전세권만 그런 거죠. 3번, 전세권자에게는 갱신청구권 인정된다. X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정갱신 제도가 있고 갱신청구권 제도는 민법에 없는 거죠. 4번, 전세권의 존속기를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전세권을 소멸한다. X입니다. 존속기 약정이 없다면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 6월이 경과하면 소멸하게 되는 거죠. 5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전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을 알려준다. 이거 맞는 질문이에요. 답은 5번인데. 자,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이거죠.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최단기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존속기간에 약정이 있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제 전세권 효력입니다. 1번, 전세권자의 권리에 의해서 1번, 사용수익권이죠. 자, 목적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데 어떻게 사용수익하냐면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해야 돼요. 자, 전세권의 경우에는 뭔가를 내는 건 없기 때문에 뭘 안 냈다 그래서 소멸 청구 당하진 않는데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해야 되므로 용도에 위반해서 사용하게 되면 소멸 청구 당하게 되고 소멸 청구 당하면 전세권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즉시 소멸될 수 있다는 거 하나 주의하시면 되고요. 2번, 전세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나오네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은 을의 것이에요. 그러면 을은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니까 토지 사용권이 있겠죠. 그것이 지상권일 수도 있고 그것이 뭘 수도 있어요? 임차권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병합으로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 설정이 됐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병의 전세권은 건물에 설정된 것이고 요 지상권, 임차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인데 토지와 건물은 별개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건물에 설정된 권리는 토지의 권리 효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거죠. 다만 우리 민법은 이런 경우에는 건물 전세권이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과 임차권에 미친다라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어요. 따라서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은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는 을과 갑은 지상권을, 임차권을 소멸시킨 행위를 할 수가 없고요. 또 전세권자가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멸하게 되면 경락을 받은 사람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도 함께 취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별거 아닌데 은근히 잘 나와요. 그다음에 4번 법정 지상권이죠. 자, 무슨 말입니까?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법정 지상권이 발생해요. 주의하실 것은 그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전세권자가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다. 통이하시죠, 여러분들? 왜요? 지상권이란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니까요. 그 다음에 3번. 전세권도 용익물권 직접 지배권이기 때문에 전세권자가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돼요. 따라서 유지 수선 의무는 전세권자 스스로 해야 되고요. 전세권자는 지상권, 지역권자와 마찬가지로 필요비 상한 청구권은 없고 유익비 상한만 청구할 수가 있고요. 4번. 점유하고 있죠? 점유권이 있죠? 일반적으로 따라서 점유보호청구권 인정이 되고요. 물론 전세권도 물권이니까 전세권에 기한 물권소유권 인정이 되고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전세권자에게 적용되겠죠. 왜요? 상린관계란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이므로 그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소유자든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이 될 테니까요. 5번, 전세금 증감청구권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것은 경제 사정 등의 변동을 인해서 전세금 등이 현실적이지 않다면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증액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는 거죠. 전세금을 증액을 청구하는 것이죠. 첫째,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따라서 전세금에 대해서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몇 분의 몇이 20분의 1, 5%를 초과하지 못하는 거죠. 또한번 올렸으면 1년 이내는 또다시 증액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주택임대차법과 내용이 똑같은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요 전세금 증액청구권도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경제사정 등의 변동이 됐다면 증액청구니까 전세권 설정자가 일방적으로 증액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1년 이내에 또 하지 못한다는 말은 전세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제한되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계약이 종료가 돼서 재계약을 하면서 증액을 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또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1년 이내에 또 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쌍방울의 합의로 전세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증액하는 경우에도 제한이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주택임대차의 차임증액이나 상가의 건물 임대차임증액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1년 이내에 또 올리지 못한다는 말은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의 제한이다. 따라서 재계약을 하면서 증액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고요. 또 쌍방 간의 합의로 증액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 보시면 전세권의 처분이 나오죠. 일단 전세권은 용익 물권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도 있고 처분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상권과 달리 이러한 자유를 특약으로 뭐할수 있어요?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죠. 자,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 등을 할수 있는데 지상권자 자유롭게 양도 등을 할수 있다는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뭐할수 없었어요? 배제할 수가 없었는데 전세권의 처분 등의 자유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서 좀 설명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전세권의 전전세인 거죠. 자,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A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러면 을의 전세권자가 되고요. 갑은 전세권 설정자가 되겠죠. 자, 반대 특약이 없는 한 을은 자신의 전세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병에게 전세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고요. 양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병은 새로운 전세권자가 되는 거죠.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죠. 자, 근데 문제는 전세권자가 한번더 전세를 줬어요. 이거 우리가 전전세라고 하고요. 우리가 병을 우리가 전전세권자라고 하고 요거를 우리가 전전세 설정자라고 하는 거죠. 자, 일단 전전세 하기 위해서도 반대 특약이 없는 한 자유롭게 전전세 할수 있으므로 갑의 동의 없이도 전전세 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병의 권리는 을로부터 비롯됐으므로 을의 권리가 소멸되면 병의 권리도 원칙적으로 소멸하게 되고요. 또 을의 권리보다 병의 권리가 더 크선한대요. 따라서 전세금도 전전세금도 을의 전세금보다 더클수 없고요. 존속기간도 을의 전세권의 존속기간보다 더클수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그 복들인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전전세를 하게 되면 을의 책임이 강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40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전세권자의 책임, 밑에 세 번째 줄입니다.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었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률에 인한 손해에도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그 손해에 대해서 을은 갑에게 자신의 입장에서 불가항력이라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 책임이 강화된다는 거좀 주의하시면 돼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측에 이제 전세금의 우선 변제권 해가지고 경매에 대한 얘기로 시작할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